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저 눈물 나려고 해요. 왜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기들, 멋진 아가들, 포스 있는 아이들. 어우, 과연 얼마야? 이름은 뭐야? 어디에요? 아유, 3종 세트 갑니다, 구독자님들. 자, 아유, 세상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어유 세상에 한 포스 안 해. 내가 딱 보니까 말이 안 해, 말이야. 그리고 어디예요? 가격은요? 잠시만요. 3종 세트 갑니다. 하나, 둘, 셋, 짠짠짠. 환영 블랙 마리아 3만 원. 메아리다 육농자. 어유 대단합니다. 아, 메아리가 어디에 있어요? 에이, 경기도 광주시 남정면에 위치한 메아리 다육농장. 아유, 뭘또 시침 뚝 떼셔요, 왜? 아유, 그렇게 아가보이데스 마리아, 가시네 많은 곳. 어우, 얘네들 출하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유, 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생겼네. 아유, 단한 목소리가 또 바뀌어. 아유, 어느 구독자님들이, 자. 어우 세상에, 맞죠? 내 말이 맞죠? 어우 세상에, 자, 사이즈는 잠깐만 기다려봐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엽성과 환엽이 맞나 확인 사살 해야지. 아유, 음에 어쩌까, 음에 어쩌까, 음에 어쩌까. 난리 났어. 아유,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어우 세상에. 아유,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3만 원이랬잖아요. 두 개, 아유, 내가 될것 같으면 진짜 말했지. 아유, 어떻게 말해요? 하나에 5만 원, 3만, 하나에 5만 원인데 3만 원에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구독자님들이 믿으시겠어요? 5만 원이어도 좋아요. 야는 또 이상하게 다나미 좋아하는 피멍이 다 늘었고,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아유, 새색시처럼 뽀샤시 핑크핑크하죠? 아유, 왜냐면 제가 다시 말할게요. 얘네들이 그 농장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빛이 조금 더 드는데 물이 조금 더 먹는 데가 있어서, 훌쩍 물이 조금 덜든 아이가 있고 물이 조금 더든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똑같이 실생을 해서 같이 똑같이 출하되는 아이이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아유, 마리아 중에서 이름은 더 선별을 해서 더 같은 아이끼리 연꽃 마리아다, 마왕이다 이렇게 붙였다. 그러면 가격이 곱하기 2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 포스에 손색이 없는 아이들 어떡해요? 어유, 제가 그렇게 말할게요. 왜싸? 여쭤봤습니다. 선별 전의 아이이기 때문에 쌉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머, 이 정도면 준수하네.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어머, 세상에, 연꽃 마리아라고 다 지었어도 될 뻔했네, 이렇게. 괜찮았어요? 아유, 세상에, 야는. 거봐. 마리아 중에서 연꽃 마리아, 마왕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이름을 붙여서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블랙 마리아라고 하는 거는, 아유, 그 선별하는데 돈이 비싸다네. 그래가지고 선별사를 부르면, 하우스 하나 하는데 돈막 간대요. 그러니까 그걸 못한 아이들이 그냥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지. 아유, 세상에, 물론. 어찌까, 몇개 사요? 두개 사요? 세 개? 내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키핑장에 언니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거는 두 개나 세개 정도를 사서 겨울 두 번만 딱 놔봐라. 그러면 다남다육 키핑장처럼 된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아유, 오늘 또 수다스러워요? 잠시만요. 어떻게 뽑아왔냐면, 아가들을 다 이렇게, 여기 메아리다 육농장에, 그, 저기잖아요. 옆에 재배 모주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가서 다 뽑아왔단 게. 이렇게. 아, 비행기싹 안 내도 되는 거죠? 에이, 비행기싹 안 내도 돼. 비행기싹 안 내도 되고, 예, 비행기싹 안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실생이라는 뜻이에요. 아유, 누가 야가 비행기싹을 왜 봐도 비행기도 안 타고 왔는데. 자,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맞아요, 맞아요. 아유, 세상에. 속 시원하네, 그래요. 아유, 세상에. 신문지를 왜 이렇게. 내가 한 손으로 하는지 몰랐나? 참나. 아유, 여기, 망고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이렇게.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죠? 아유, 몇 개나 살까 몰라. 자, 환엽 블랙마리아 가격은 3만원, 메아리 다육 농장. 전화번호는, 네, 당연히 대표님의 허락을 받았고, 어머, 세상에, 몇 개, 우리 키핑장 언니들이 하겠어, 또. 아유, 다나 한 10개 사나, 또. 아유, 봐봐, 봐봐, 봐봐. 입장 넓은 거 봐봐. 사이즈 재봐요. 아유, 세상에, 여기. 자, 아유, 미안하네. 잠깐, 입장 하나만 재볼게요. 이봐, 이봐, 이봐. 이렇게 큰 입장 봤어요? 아래 입장을 재니까 약 7cm 정도 가거든요. 7cm 정도 가니까 관엽이지 글쎄.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살짝쿵이 환엽도 있고, 아유, 구독자님 좋아하는 살짝쿵이 아유, 누가 꼭 그렇게 말해. 내가 택배를 받았더만 세상에 환엽이 몇 센치 간다더니 안 된다고. 에휴. 다남이 좋아하는, 이봐, 이봐, 3, 4cm 될 수도 있죠? 3, 4cm 될 수도 있고, 4, 5cm 될 수도 있고, 입장. 어떻게 똑같겠어. 아유, 세상에, 그런. 아유, 너무 그렇게 똑같아.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 내가 아까 그거 잘못 쟀네. 걔 하나만 유달리 놀라.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까 아유, 가위바위보 하셔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어머, 세상에, 얘네 진짜 변이가 왔네. 아유, 세상에, 내 눈에는 꼭 아까 하나 또, 변이가 왔죠? 변이가 왔죠? 아유, 입변이가, 이런 거예요. 구독자님들이, 나는 초보니까 변이가 뭔지 몰라. 입, 똑바르고 잘생긴 거. 땡! 그렇게 고르시면요, 제 가격에 1도 더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변이가 왔다거나, 예, 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군생이 나올 확률이 있다거나, 이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겨울 두 번 나서 10만원이다. 그러면 변이가 온 아이들 금 빼고 일반적으로 3, 4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 내가 이거 하나로 세월 다 가게. 괜찮아요? 아유, 세상에. 나 진짜 얘도 이뻐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뻐도 될까요? 어머, 세상에. 환엽 블랙 마리아. 어머, 세상에. 괜찮았어요? 작은지, 꽃대인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고, 엽성도 두껍고 좋지만, 포스도 끝내주게 좋잖아요. 그리고 색깔은 조금 들랐어요. 그럼 어떻게 색깔이 쪼그르게 이렇게 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하우스를 보면 가운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색이 더난 조금 더 색이 들란 다 천차만별. 아우, 나 진짜 집에 오늘 또 못 가요. 집에 못 가요. 괜찮았어요? 오, 들으니까 틀리네. 아우, 세상에, 골라달라고. 고를 게 없어요. 다 좋아서. 자, 일단 볼게요. 환엽 블랙마리아. 가격은 3만원. 메아리 다육 농장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이즈가 약 12 정도 충분히 나오고, 이렇게 제가 그 층수를 보면 약 6, 7cm 정도가 충분히 됩니다. 층수를 보는 거예요. 층. 여기까지 다, 아이, 7cm 충분히 되잖아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요? 아유, 세상에. 이걸 3만원에 받아. 아유, 이게 진짜 3만원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영 블랙마리아 3만원이고, 예, 아유, 눈에 띄면, 이렇게. 자고, 뿡뿡뿡. 예. 꽃대풍요? 꽃대는 지금 여기 사장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출하 직전에 꽃대를 좀 잘랐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이, 엽성 한번 보시고, 입장 두께를 한번 보시고, 아유, 야, 또 잘생겨. 야야,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아유, 자, 구독자님들, 제가 볼 때 최소한 3만원 가격대 치고, 맞아요. 안 본 사람은 몰라도 본 사람은 안 사시면 어떡해요? 후회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량은, 여기 수량 한정 왜 안 썼대? 수량 한정이라고 꼭 저한테 얘기해달라. 아니, 돈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얼굴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왜 써? 아유, 세상에. 선별해서 마왕이라고 해도, 연꽃마리아라고 해도 얼굴이 전체 또 크면서 두 번, 세 번 바뀌더라니까요. 어떻게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 얼굴이지만, 어머 세상에 조금 더 넓어졌네? 조금 더 좁아졌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메아리 다육 농장에서 야심차게 몇 년을 준비한 아이를, 아유, 어떻게 해요? 다남다육 구독자님들이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1등으로 골라서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아유, 나 택배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여기 팔당댐 근처에 오고 싶어. 에이, 그러면 한발 늦어요. 이미 택배로 선점을 하시고, 그리고 왜냐면 우리도 심리적으로 가장 이쁜 애를 먼저 싸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아가들을 매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에서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전부 다다 사면 좋을 듯한 그 정도의 포스가 나고, 운이 좋으면 얘처럼 이렇게 변이를 받아볼 수도 있고, 어휴, 세상에, 로또도 그렇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늘 사요. 왜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두 번이나 됐다니까, 3등이. 자, 마무리할게요. 환엽 블랙마리아 3만원, 메아리 다육 농장이고, 예, 전화번호는 예, 주인장님의 허락을 하에 영상을 담았고, 제가 볼 때는, 보신 분들은, 예, 맞아요. 안본 사람은 후회하셔도 보신 분들은 건져가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메아리 다육 농장이었습니다.